전기전자 새로 기초과정. 기초과정이 좀 아닌 것 같죠. 이틀째 시작할게요. 어제 어디까지 했냐면요. 어제 그 전기 회로를 해석하는 방법 중에 KV 법칙과 그다음에 오배 법칙 두 가지 이제 회로 전반에 걸친 K의 법칙과 각 소자 이제 양단의 그런 이제 회로 해석을 좀 했는데요. 실제로 제 경험상은 부리는 IR만 알아도 거의 다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어제 이제 요 그림이죠, 요 그림. 어제 이 그림 때문에 제가 이제 그 관점의 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 좀 보고 강의하신 분들 것도 좀 보고 그다음 문서도 좀 봤는데 어제 제가 설명한 거를 조금 정리를 해봤어요. 그리고 이게 좀 맞지 않나. 다음 장 볼게요. 다이오드를 요즘 뺄게요, 이쪽으로. 예. 그러니까 다이오드라는 놈을 설명을 할 때, 좀 이제 막 진성 반도체, 그다음 불순물 반도체 이렇게 막 치열하게 좀 하다 보니까 감이 잘안온것 같아. 그래서 나름대로 조금 어느 게 제일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요거랑 그다음에 실제 그림을 그렸는데, 암만 생각해도 이 그림이 제일 낫더라고요. 그 강의하신 분들 다 봐도 이거를 제대로 설명하는 게이 그림이 아닐까. 이 그림 좀 이따 설명을 한번 할게요. 관점의 차이인데 어제 막 이쪽 P 쪽에 어제 P 쪽에 플러스라고 막 적힌 거 있잖아요. 그거는 확실히 아니에요. 그거는 전극을 걸었을 때 이제 표현한 그 그림이고 이 그림 설명하기 전에 그 다이오드라는 놈이 지금 어떤 건지 간략하게 한번 다시 한번 표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 최초에 그 14조 원소 최외곽 전자가 4개인 규소라는 원소를 갖고 이제 진성 반도체를 만들었어요. 진성 반도체를 만들었더니 거의 부도체 가까운 성질을 띠는데 그래도 이제 상온에서 전자가 일부 이탈해서 정기적 특성이 조금 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이걸로는 어떤 정기적 제어를 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제어를 하려면 전기가 좀잘 통해야 되는데 그래서 13조 원소랑 요놈이랑 결합을 해본 거예요. 그또 13조 원소 쭉좀 보니까 세각전자 3개고 그다음에 이렇게 세각전자가 중합결합체로 이렇게 있는 게좀 많이 존재하고요. 15족인 거는 최외곽전자가 5개, 단일결합. 좀 이런 거는 자유전자가 돌아다니니까 굉장히 좀 활성화가 잘 되는 불안한 원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불순물, 진성 반도체와 불순물 반도체를 만드는데, 앞에서 왔다 갔다 하네요. 자, 아까 그 그림을 갖고 한번 볼게요. 자, 요거는, 반도체라는 어떤 결정 구조를 만들어 본 거예요. 14조 원소, 진성 반도체. 그 다음에 13족과 14족을 했더니 어떤 또 하나의 물질을 만든 거예요. 그다음에 그게 이제 P형 우리 이름을 붙인 거예요. P형 반도체죠. 불순물 반도체. 그다음에 15족하고 14족하고 이두 놈을 또 결합을 해갖고 하나의 물질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물질을 만들어 보니, 요놈은 14족은, 전개 잘안 통해요. 잘안 통해. 그래서 써먹을 수가 없어. 근데, 요렇게, 필형이라는 어떤 물질을 만들어냈는데, 어우, 금속만큼 전기 잘 통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전기 전도도에, 즉, 전기에 잘 통하는 그런 일에 관여하는 놈이 어떤 거냐 보니까, 자유전자가 아니고, 전공인 거죠. 즉, 브라스가 건너뛰면서, 그 자리를 전자가 메꿔주면서, 이렇게 해서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그와는 반대로, 15족하고 14족을, 15족하고 14족을 섞은 어떤 물질을 만들었는데, 이놈 또한, 전기가 잘 통해요. 근데 왜 통하나 봤더니, 그런 전기 전도도에 참여하는 이 전기를 잘 흐르게 하는 그 물질이 전자라였던 거죠. 그래서, 다음 그림 볼게요. 어제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해서 좀, 오늘 한번 다시 보자라고 말한 거. 자, 그래도, 이것도 하나의 물질이고요. 얘도 하나의 물질이에요. 불순물. 이 물질을 우리가 휘형이라고 했고요. 그 물질 이름을 N형 이게 물질이라고 그랬어요. 그두 개를 결합 구조가 깨지지 않는 어떤 화학 접착제로 딱 붙였더니만 처음에는 이렇게 있다가 신기한 현상 어제 얘기했죠. 요렇게 이제 분소 입장에서는 원래 최외곽 전자가 3개였어요. 분소 입장에서는. 근데, 전자가 하나 들어온 거죠. 들어오고 홀이 절로 가는 거고. 반대로. 그래갖고 분소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연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는 요 P형이라는, 불순물 반도체는 마이너스 연화가 되는 거고, 거기에 전공들이 막 흐르고 있는 거예요. 전공들이 막 흘러. 전공들이 막 이제 흐르고 있어요. 막 흐르고, 반대로. 여기에서는, 이네 입장에서 보면, 즉, 최외곽 전자인 5개, 이놈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전자가 하나 남는 거예요. 실리콘하고 공유결합을 했더니만. 그러니까 전자가 떨어졌어요. 그러니, 이놈 입장에서는, 이 P형 반도체, 이놈 입장에서는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자유전자들이 막 이렇게 떠다녀요. 떠다녀. 그러다가 두 개를 딱 붙여갖고 시간이 흐른 후에 보니까 요게 전공들이 일로 가고요. 여기 이제 전자들이 막 있었잖아요. 일로 가고 전자들이 이놈한테 딱간 거예요. 그럼 얘는 그냥 마이너스가 된 거죠. 요 자체는 지금, 이것들이 둥둥 떠다니고 있는데 요만큼은 그냥 궁소에 전장하게 더 붙어갖고 마이너스가 돼버린 거고 마이너스가 여기에는 플러스가 돼버린 거죠. 이는 원래 5개였는데 하나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플러스가 된 거죠. 예, 네, 요거 좀 이해가. 근데 이것보다 더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좀 봤는데, 어제 이오나 얘기하고, 어쨌거나 전기가 잘 통하려면 자유전자나 전공이 있어야 될것 같아요. 뭐, 흐르는 매개체가 있어야죠. 목소리 들리시나요? 잠깐 채팅창이, 이게 닿는 것 같은데. 네. 요거 큰 질문 없으면 어제 한거 복습한다는 의미에서 넘어갈게요. 그래서 아까 인터넷에 하나 뽑아온 그 사진 있잖아요. 이 사진이, 이 그림이 굉장히 설명을 잘 해놓은 거더라고요. 실제로 이게 이제 휘인 전파 확산 후에 이루어진 형태고, 거기에 이제 차저죠. 마이너스 차저가 쭉 있고, 인플러스 같은 게 있고, 전기장 형성은 마이너스 쪽에서 플러스로 갔고요. 실제로 여기 전위를 보면 전위는 전압차니까 전기적 위치 에너지니까 이렇게 된 거죠.
이 그림 맞는 거예요. 실제 이게 실리콘 계열에서는 약 0.7V. 굉장히, 물론 이게 조금 더, 요렇게, 요 정도 갔으면 좀 좋았겠는데, 네, 조금 더 밑으로 가 있네요. 근데 그림이 잘 그려진 게 아닐까, 나름대로 생각해 봅니다. 자, 어제 복습한다는 의미에서 다이오드 간략하게 갔고요. 지금 오늘 할 거는, 실제로 다이오드가 그 다이오드 전압 전류 관계식을 보니, 동작 올리지 못했고요. 다이오드 특성 곡선을 좀 이따가 한번 하기로 하고, 또, 이거는 뭐, 자, 다이오드 특성, 그러니까 전류와 전압의 관계에 대한 특성 식을 보기 전에, 이런, 우리가 R은 직관적으로 이제 선형 소사라는 걸 알겠어요. 근데, 캐피터나 L 같은 거, 이게 왜 선형 소사예요? 라는 의문을 저도 많이 가졌었거든요. 근데, 선형성이라는 게, 그냥 직관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정한 거죠. 일차 함수처럼. 실제로 불이나 IR에서 2개 높이면 I가 2개 되죠. C도 마찬가지. C도 이제 전류의 이제 함수로 표현되는데 만약에 미분 형태잖아요. 전류 2개 높이면 전압 2개 돼요. 이렇게. L은 이제 또 미분 형태죠? 이건 이제 V 함수로 나타내는. 똑같죠? 전압 2배 되면 전류 2배 돼요. 그래서 C와 L도 선형 소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요. 요, 다이오드는, 요 식은 뭐, 무슨 폴 디렉인가 뭔가 하여튼 그 증명을 해봤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류의 이제 함수로 나타나는데 ID는 IS, exponential, 뭐 VT, VD-1 이제 요런 거를 간략화시킨 거예요. 요놈을 간략하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요게 지금 이 다이오드의 전류와 전압의 관계식이에요. 여기 찾아보니까 우리가 아는 것들은 많죠. ID, 다이오드의 전류. 이 간략한 식으로 좀 볼게요. VD, 다이오드 전압. 모르는 게 지수함수고 초함수죠. IS하고 VT인데, 예, 그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성에 관련된 거래갖고 VT는 이게 서멀 볼티지죠. 먼저 좀 보니까. 이런 건데, 이런 거를 또 한번 쭉 적어봤어요. T는 상온에서 켈빈 온도, K는 볼츠만 상수. 이렇게 이제 상수로 표현되죠. 열전압이래요. 왕복운동의 열전압. 그래서 이게, 온도에 따라 조금 변하긴 한데, 0.01, 어떤 책에는 0.025V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더라고요. IS는 뭐 최초의 커런트인데, 물성에 대해서 이 정도 값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수 딱 놔두고 변수만 따지면 요거 요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ID와 VD를 구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죠. 지수함수니까. 이거는 이제 비선형인데, 그 비선형의 체감을 한번 볼게요. 직관적으로 구할 수 있는 값인지 아닌지, 다음 페이지에서. 이건 그냥 계산기를 한번 때려본 거예요. 그랬더니 대충 이런 값이 나와요. 볼티지가 이게 쭉 올라가요. 0.1V씩. 보통 이제 선형에서는 2배 올라가면 2배, 이렇게 오면 3배, 4배, 뭐 이렇게 될 텐데. 잠깐만.
얘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수함수잖아요. 초월함수. 0.5 정도 가야 이제 이 정도 나오고요. 한 0.6볼트 걸었을 때 이제 흐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점점점점. 0.7볼트 되니까 확 올라가죠. 이런 값들이에요. 실제로 다이오드가 이 무한정 이런 값을 흐르진 않아요. 0.7볼트 되니까 이제 확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런 이 전압을 실리콘 계열에서 턴온 전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압. 0.8볼트에서는 엄청 흐르죠. 이제부터는 막 무한대로 가기 시작하죠,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 역전, 이건 순방향이고요. 지금 이쪽 번 전압은 역방향일 때는 쭉쭉쭉 갑니다. 가다가 무한정 갈수 없겠죠? 보통 마이너스 50볼트에서 100볼트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그림은 하나 긁은 건데, 인터넷에. 50볼트 쪽에서 깨지는 거죠. 다이오드 못 쓰게 이제 에버런치 항복이 나서 파괴되는 거죠. 보면 이제 쭉 흘러가죠. 선원 쪽은 전류가 이론 값을 이렇게 많이 흘러요. 이건 뭐 따지면 5만 암페어 막 흐르네요. 1볼트 갔을 때는. 이론 값이고요. 실제 이렇게는 이런 소자를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비선형이 우리 예측 거의 불가능한 값으로 많이 표현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RLC가 포함된 그런 회로에서 다이오드가 딱 들어갔다. 물론 실무에서는 뭐 이런 계산값을 갖고 막 구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뭐 기초강의니까 이렇게 보기에는 이렇게 구하기에는 물론 뭐 계산기 공학 수학 다 때려놓고 하면 구할 수도 있겠죠. 너무 힘든 거예요. 직관적으로 빨리빨리 구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 하면 직관적으로 구할까? 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좀 해본 거죠. 뭐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냥 다이오드는 순방향일 때 그냥 쇼트다. 즉 전선 안에 이어진 거다 라고 생각하면 되게 쉽죠. 근데 그까지 이제 한번 도출을 한번 해볼게요. 오늘 할 내용이 그게 조금 중요하긴 합니다. 자, 요거 이제, 그걸 도출하기 위해서 뭐 수학 공식을 좀 넣었어요. 일반적인 저항일 때 이러한 K불과 윈 옴의 법칙을 써서 이게 흐르는 전류값을 구한다. 심플하죠? 방정식 세우고요. 전압 강화는 0이다. 그러니까, 입력 전압. 여기에 걸린 전압, REK에 걸린 전압, RL, V, 그러니까 8K에 걸리는 걸 VL이라고 표현했고요. 그러면 전체 폐 회로를 일주하는 전압의 총합은 0이다. K, VL 법칙이죠. 그러니까 VS-VA-VL은 0이 될 거고, 그럼 V는 IR이니까 이거를 이쪽으로 보면 V는 IR이니까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이렇게 하면 I는 I 함수가 표현되죠. 이 상수값, 그 상수값. 상수값, 상수값. I는 10K분의 1이죠. 10A미리, 10mA 흐르네요. 이건 뭐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다이오드도 선형 방정식에서 구한 것처럼 KVL과 옴의 법칙을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어쨌거나 KVL 법칙은 선형 비선형에 다 쓰거든요. 자, 그랬더니 자, 똑같이 구합니다. KVL 적용해서요. VS-VA-VD 다이오드에 흐르는 관통하는 전압을 양단 전압 VD라고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V는 IR을 적용해서 여기 I는 V대 흐르는 I 요거는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 다음에 요 방식 A 방정식 하나 그 다음에 요 방정식 하나
VS, 그다음에 여기 VD라고 표현할게요. 그다음에 요거가 여기에 흐르는 전류인데 I인데 I가 이렇게 표현되는 거잖아요, 지금. 전체 흐르는 I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I 흐르는 전류. 자, 직류 회로 해서 전체 흐르는 I는 동일하죠. 그래서 전체 흐르는 전류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I를 이렇게. 다이오드 흐르는 전류는 우리 다이오드 관계식에서 I와 다이오드 흐르는 전류와 전압 관계식은 이렇게 표현돼, 아까 보셨죠? 전체 흐르는 전류 I를 이렇게 표현했더니 이렇게 나와요. 되게 어렵죠? 그래서 I에 대해서 풀면 위에 거는 이렇게, 이거는 I는 AX 플러스 상수 이런 표현이 되나요? 그 다음에 이런 방정식 하나 얻었고, 이 방정식 하나 얻었고. 이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그 점이 우리가 구하는 I 값이겠죠. 그 모델링을 이제 하기 위해서 유도를 해본 거예요. 어떻게 다이오드를 좀 쉽게 모델링해서 근사치로 가져가서 실제 저항이나 이런 이제 수동 소사처럼 선형 소사처럼 해서 회로 해석을 한번 해볼까? 자, 이 방정식에서 두 개가 유도돼서 두 개의 방정식을 찾았습니다. 자, 마이너스니까 아마 이렇게 할 거고요. 자, 아까 요 특성 곡선 보셨죠? 대충 이렇게 하고요. 자, 이거는 y는 ax 형태잖아요.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이런 게 아니고 이렇게 되겠죠. 요 점이 우리가 실제로 구하는 i 값이에요. 이두 방정식을 만족하는 i 요 점이겠죠. 우리가 구할 값들이 우리 구해야 되는 그 전류가 요거죠, 요거. 자, 그럼 이제 또 전류를 구하기 위해서 근데도 이렇게 방정식 두개 만들었는데 이거 풀수 있어요? 굉장히 어렵죠. 여기 무슨 값을 적용해갖고 뭐 계산기 돌리면 간단하겠지만 직관적으로 좀 한번 구해보자 해서 모델링을 한번 합니다. 자, 이건 지워보고. 이두 방정식을 만족하는 그림을 그냥 그림으로 한번 표현했어요. 직관적으로 지금 저 풀기 어렵기 때문에 그림으로 먼저 아 이게 어느 근사값을 갖고 있겠구나 라고 가식적으로 한번 보는 거예요. 아까 그 특성 곡선에서 0.7V 여기 0.7V죠. 여기서부터 아까 전류값이 쭉쭉 증가하기 시작했어요. 쭉 이제 증가하죠. 이 함수가.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한번 그려볼게요. V가 0일 때. V가 0이면 어떻게 되죠? R분의 S. V가 0이니까 I는 R분의 S. 요 점과 그 다음에 I가 0일 때. I가 0일 때 VD는 10V죠. 자, V가 0일 때 V 어디 갔어? V VD 쪽에 VS는 10V고요. V가 0일 때, V가 0일 때, I는 조갑이죠. VS. 두 점을 이으면 이 방정식의 그림이 나오겠죠. 이두 점을 만족하는 이 점이 여기가 우리가 구하는 이 전체 I 값 중에
아이 값이죠. 이게 리얼 값이죠, 리얼 값. 이게 모델, 이제 그래프로 해석하는 건데, 요거는 이해 가십니까? 네. 실제로는 이 값이 진짜 리얼 값이에요. 두 방정식을 만족하는. 이 방정식을 그냥 풀기 너무 어려우니까 직관적으로 그래프를 그려서 근사적으로 구해보자 했더니 이런 값이,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자, 다음 좀 볼까요? 자, 이제 앞장에서 이걸 토대로, 이런 맥락으로, 이런 맥락으로 리얼하게, 아, 이두 그래프를 만족하는 이 점이 리얼 값일 것이야, 라고 이제 알긴 알았어요. 그렇다면 저 다이오드를 어떻게 모델링해서, 특히 비선형 소자, 특히 뭐, 다이오드나, ITR 다이오드가 반도체 주겠죠. 저걸 조합해서 뭐 앰프도 만들고, 메모리도 만들고 막할거 아닙니까? 그림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 해석이 가능했었어요. 근데 리얼 값은 아니죠. 그래서, 모델링을 할 건데, 점점점 리얼에 가깝게 모델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부터 말하자면, 다이오드를 그냥 순방향일 때는 쇼트, 역방향일 때는 오픈, 이렇게 사용하긴 하죠. 자, 다음 그림이요. 첫 번째 이제 모델링을 한번 해볼게요. 그냥 그 이놈의 곡선을, 마치 역방향 우리가 지금 뭐 사용할 것도 아니고, 이놈의 곡선을 뭐 요렇게 그려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그리게 된 이유가 순방향일 때, 즉 순방향, 다이오드에 가는 전압이 0볼트 이상일 때 그냥 이걸 하자. 전류가 흐른다고 하자. 즉이 표현은 금속체라고 생각하자 라는 거죠. 그랬더니 요런 그림이, 이런 모델링을 함으로 해서 이 다이오드가 이렇게 되는 거죠. 금속체. 전선되는 거죠. 요게 이제 이 다이오드 양단에 걸린 전압은 0이겠죠, 당연히. 금속인데. 전해차가 없죠. 양성분이 없으니, 로드가 없으니. 그럼 단순하게 V는 IR,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그냥 5mA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델링으로 우리가 구한 이 전체 흐르는 전류값, 즉 여기가 쇼트라 가정하고 다이오드를 통과하는 전류값이 5mA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통과하고 이것도 통과하고 쭉쭉 통과하겠죠. 그냥 VD를 통과하는 전류는 5mA, 전체 전류하고 똑같다. 여기니까. 그냥 공식 하나, 요건 이렇게밖에 안 나오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이상적 모델로 모델링 해버린 경우, 요놈은 아까 요 그래프이고요. 요놈은 이거를 모델링해서 직선으로 만든 거고요. 쇼트라 가정하고. 근데 아까 실제 값이 어디 갔어? 어휴, 지금 그림이 그러네요. 과하다. 제가 마우스로 지금 하기 때문에 다음에 입력창 하나 사달라고 할게요. 좀 갭이 있어요. 아, 갭이 있네. 그래서, 아, 이건 너무 과하다. 좀 그러네. 실제로는 저거보다는 훨씬 그 아이가, 다이오드를 관통하는 아이가 낮을 거야. 그래서 두 번째 모드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어제 배운 거 기억나십니까? 한번 복습하는 뭐 이게 왜 나는지 볼게요. 자, 이 그림이 아마 그 다이오드 최종적으로 표현한 그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따지면 마이너스 플러스, 즉 건전지예요, 건전지. 내부 조건이 없는 한 저는 저런 전위를 가지고 있는 전위체만 갖고 있는 거죠. 전위체만 갖고 있는 건전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표현해도 되잖아요. 0.79 수가 가지고 건전지라 생각한 거예요. 요거 우리 이제 오메 법칙으로 한번 풀어볼까요? 전체 직렬 회로에서 i가 이렇게 쭉 흐르죠. 풀어요. i 구해볼게요. i는 r분의 v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vs를 잡았어요. 10V죠. 플러스 마이너스 왔어요. 강하죠? 마이너스 0.7. 그랬더니 이게 나왔어요. 아까보다 조금 떨어졌어요. 0.7V라고 가정을 하니까 아예. 아까보다 조금 더 정밀한 값이 나왔죠? 실제 I, 그러니까 다이오드를 통과하는 전류값을 한번 구해보고 싶었는데, 실리콘 계열에. 아까 이상적인 1 모델보다는 이상적 2 모델이 조금 더 리얼한 값이 나왔어요. 근데, 요거보다 조금 더 괜찮은 모델이 없을까? 그려보면 이것도 이렇게 아유 어렵네요. 자세히 보면 요거보다 조금 더 아래일 것 같죠? 실제로는 그러니까 저렇게 0.7V 이상에서는 진짜 무한대 전류가 흐르는 그냥 도체로 도체로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본 거죠. 한번. 근데, 이거 다음에 모델 3가 있는데, 모델 3가 있는데, 자, 그게 어떤 거냐면, 이제는 이놈의 기울기, 이놈이지, 기울기를 갖는, 요런 모델이라고 생각해 본 거예요. 요렇게. 전압분의 전류죠. V는 IR. 저항은, 이거 정말 어렵네. R은 I분의 V죠. I분의 V. 근데 여기 기울기를 보면, 여기, 전압분의 전류죠. 그러니까, R은 I분의 V니까, 기울기분의 역수가 R이 되는 거죠. 이것도 이해 가시죠? 즉, 다이오드를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본 거예요. 이 기울기, 정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이런 놈을 이제 실제 세 번째 모델에서는 내부 저항 RD라고 표현한다면 RD 플러스 0.7V 이렇게 딱 되는 거죠. 이게 아무래도 두 번째 모델보다도 훨씬 이 R과 RD가 있기 때문에 좀더 정밀한 값이 나오겠죠.
아니, 넘어갈까요? 질문 좀 받을까요? 이 RD는 리얼하게, 전류가 흘렀을 때 다이오드에서 발생하는 다이내믹 아마 레지스턴스가 될 거예요. 그건 전류값 따라도 살짝 변할 수 있는 거고, 전류의 양 따라서도 RD 값이 가변적인 어느 정도의 값이 있죠. 이건 이제 고정 상태에서 본 거고요. 이 RD 값이 기울기, 요거는 우리가 지금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임의로 지금 그린 거고, 이런 게 R이다. 이제 기울기고 정확히 표현하기 힘들 거예요, 지금. 임의로 제가 지금 그려놓은 거라서, 이 RD 값은. 여기서는 구하는 게 아니죠. 구할 수가 없죠. 뭐, 얼만큼 가고, 얼만큼 가는지 모르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이렇다. 그리고 이제, RD 값이, 아마 그, TR에서도 컬렉터하고 에미터 간에 도통하는 경우, 즉, 베이스 전압에 의해서 이제 도통하는 경우, RD 값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RON 값이라고 그러죠, RON 값. BJT보다는 아마 FET가 좀더 낮은 값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훨씬 그런 아론 값은 FET가 좋죠. 그래서 전력 큰 놈을 드라이빙할 때 FET 좀 쓰긴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내부장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노드에서 전력을 다 소비하고 TR에서는 그러니까 FET TR에서는 전력을 소비하지 말라. 뭐 이런 네, 세 번째 이상적 모델까지 한번 해봤네요. 자, 그러면, 다음, 요, 문제를 한개 해봤는데요. 요, 아까 거를 응용해서, 첫 번째. 아까 그 이상적 모델 있잖아요. 그거를 이용해서, 각 저항에, 이 저항에 걸리는 양단 전압을 한번 구해볼 수 있을까요? 이런 거는 지금, 이런 예제는 책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그냥 갖고 와봤어요. 자, 요거 한번 풀어보실까요? 뒤에 제가 다음 장에다가 풀어놨는데, 뭐 여러분도 한번 풀어보시고, 저랑 한번 비교 한번 해보시죠. 강의 자료는 지금 없거든요. 이건 배포가 지금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다음 거 넘어가기 전에, 듣기에 들어오신 분을 위해서 정리한 차원으로 오늘 한 거를 쭉 한번 다음 부분은 예제 부분인데요. 실제 회로에서 사용되고 있는 다이오드들 몇 가지 추려봤거든요. 다 푸신 분 있으신가요? 어우, 빠르네요.
얼마 나오던가요? 20.7V, 9.3V? 제가 폼이랑 좀 다른 것 같은데. 배터리 극성이 좀 반대인데. 이 배터리 극성을 한번 보세요. 자, 요 배터리 극성이 있거든요. 20V,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플러스죠. 마이너스예요, 여기가. 어떨까요? 여기 아까 다이오드는 여기가 플러스였는데 여기가 마이너스입니다. 요거 5분 정도 풀어보시고 그 다음 장에 이제 제가 풀어놓은 것도 있으니까 같이 한번 맞춰보시죠. 그 앞에 풀어놓은 예제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지금 이 그림은 숙지하셨죠? 그럼 앞에 풀어놓은 예제가 있으니까 그걸 한번 보시고 20V 전에 전륜 다이오드 때문에 얼굴을 못 들고 또 이렇게 전류가 흐르나요? 자, 극성은 반대예요. 답을 듣고 싶다는 저것도 아닌데. 아까 우리 금방 다이오드, 이상적 다이오드. 그래서 요 그림을 조금, 다이오드가 얘를 기준으로 만약 본다면, 이렇게 할 거고요. 전류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도 갈 건데 아까 뭐라 그랬죠? 다이오드 턴 1일 때는 즉 다이오드는 분석선 0.7V라 그랬어요. 근데 저거는 안 되는데. 그러면 요거 일단 제가 푼거 한번 같이 보고요. 한번 생각 좀 해보시고 그다음 10분 정도 생각해보시고 다음 거 할게요. 먼저 요거 구한 거를 같이 볼게요. 자, 이런 그림인데 제가 이제 기준점을 여기 한번 줘봤어요. 기준점을 여기 줬고 줬더니 그라운드예요. 자, 이걸 기준으로 잡은 거예요. 요놈. 자, 플러스 1로 갑니다. 자, 이쪽으로 갑니까? 못 가죠? 못 가죠? 플러스 이쪽은 못 가죠. 1로 흘러야 되는데. 자, 다이오드란 놈은 이쪽이 플러스가 걸리고 이쪽이 마이너스가 흘러야 돼요. 근데 이 그림은 기준점을 잡았어요. 자, 이, 뭐, 어딘 잡든 뭐 상관없죠. 보통 이큰 거를 기준으로 잡아요. 큰거 마이너스고. 자, 이쪽으로 전류가 쭉 흐를 건데, 이쪽으로 못 가요. 못 가면 뭐죠? 오픈이죠, 오픈. 아까 다이오드 우리 순 방향에서는 쇼트. 역 방향에서는 오픈. 자, 요거 이제 해보니까, 요거죠, 요거요. 이런 거죠.
전류 흐름 이런 거죠. 징 이렇게 가면서 전류가 이렇게 왔다 이렇게 탁 끝나는 거죠. 그러니 전체 회로를 흐르는 전압 강하는 뭐다? 0이다. 로할 수도 있고 그냥 보이는 IR. 자, I가 이렇게 갑니다. 다 I가 똑같죠. I도 똑같고 똑같아요. 그냥 쭉 가볼까요? I는 R분의 V예요. V가 몇 개? 이쪽 방향으로 플러스 20이고 이건 마이너스 10이에요. I값 구할 수 있죠? I값 구하면 이 양단에 걸리는 전압 구할 수 있어. 대신 여기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이제 찍어봐야죠, 이렇게. 이쪽을 그라운드 잡아도 되겠죠? 여기를. 여기를 그라운드 잡아도 되고요. 이렇게 잡아도 돼요. 이렇게. 여기를 잡아도 되고. 기준점 어디 잡든 똑같아요. 대신 큰 볼테지에 기준점 마이너스를 보통 잡습니다. 여기 뭐 따지면 마이너스 10볼트고요. 여기가 여기는 20볼트고요. 저항통은 전압강이 일어날 거예요. 12볼트고요. 여기 8볼트 남았죠? 8볼트와 마이너스 10볼트. 여기 전압강하는 18볼트죠. 순수하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기 전원, 여기가 이제 6일 그라운드 잡았으니 0볼트 잡았으니까 여기를 0부터 잡았어요. 기준점을. 그러면 얘는 이쪽 전위는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죠. 이쪽을 내가 잡았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20이 되겠네요. 대신 요 그림의 극성이 바뀌겠죠. 그럼 값은 i는 1점 똑같을 거고 구하는 값들도 같을 거고. 이렇게 흐르는 게 아니라 전류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지금 전류를 흘렀다 과정했는데 극성을 바꿔놓고 이쪽을 잡으면 전류가 이렇게가 아니고 이렇게 이걸 기준으로 이렇게가 되죠. 근데 이렇게 구해도 이 값은 동일해요. 예. 네, 맞아요. 근데 왜 이쪽을 잡았냐면 이쪽을 그럼 잡은 이유가 20V로 이걸 쇼트시켜놓고 하나의 회로로 보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요거 10V에서 다이도 쪽으로 흐르려면 마이너스 10V면 이제 아. 저건 전 아닌데. 그러니까 극성은 그 그러니까 기준값이에요. 기준값. 내가 여기를 그라운드 잡을 수도 있어요. 이쪽으로.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여기 아예 이렇게 흐르겠죠. 하나, 그죠? 여기도. 하나. 자, 여기를 기준값을 잡으면 조금 이제 두 개의 회로를 두 개의 방정식을 풀어야 되니까 자, 요 그림에서 얘를 내가 그라운드로 이렇게 잡잖아요. 그러면 자, 전류가 이렇게 가죠. 여기 하나. 그쵸? 자, 요거는 이렇게 돌려요. 근데 이쪽은 안 흐르죠. 이렇게는 방사고요. 이쪽 그라운드 잡을 6일 잡으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가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급성 이쪽을 잡게 됩니다. 큰 쪽으로 잡아서 이쪽을 뺍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여기 지금 만약에 이 그림 다음 그림은 없는데 이거 한번 볼까요? 얘를요 이렇게 놓으면 어떨까요? 이렇게. 이 등가위로가 어떻게 표현될까요? 네, 이걸 기준으로 볼게요. 이 흐르죠? 아. 흐르죠? 맞습니까? 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플러스에서 이쪽인가요? 이쪽? 그라운드 플러스 이쪽. 아, 이거 쇼트네, 쇼트. 다시. 오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거를 이렇게 그렸다. 그럼 지금 여기 잡았어요. 그라운드. 볼게요. 여기로 이런 거 맞죠?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 이쪽은 전류가. 아니 이거 요것만 좀. 이거 어떻게요? 전이가 지금 어디가 높은가요? 여기. 요놈. 안 들린다고? 안 들린다고? 어? 안 들려요? 이게 들리시. 10분만 고민해 보시고요. 10분 후에 다시 요거 해볼게요. 이거 한 다음에 이제 응용 사례 한번 들어가 볼게요. 고민 좀 해보셨어요? 요렇게 됐을 때. 요거, 요렇게 그려서 한번 뜯어볼게요. 회로를. 자, 이제, 전이 차가 있어야 흐르고, 그 전류의 방향은
전위차가 높은 데서 낮은 쪽, 맞죠? 기준점만 잡아준 거고. 자, 이렇게 만약 가정을 하면요. 자, 이게 순방향이죠. 요놈. 순방향. 요만큼만 뜯어볼까요? 써야 되니까 지우고 자, 요 순방향이니까 쇼트입니다. 쇼트 그림 좀 그런데 요런 게 하나 나왔어요. 요놈 요놈도 뜯어볼까요? 자, 요 이게 직선이니까 수박 쪼개듯이 쫙 쪼개면 아이 이렇게 자 요거 이해 가시나요? 요거 여기 20볼트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요거는 마이너스 플러스 전류 방향은 이렇게 이놈은 높은 데에서 낮은 쪽 이렇게 자, 요렇게 수박 쪼개듯이 회로를 두 개 딱 굴려줬습니다. 자, 선생님, 요거, 좀 이따가, 다이오드 이제 종류가 좀 여러 개 있어요. 여러 개 있고, 거기에 실 사례를 좀 들어볼 거고요, 오늘. 그 다음에, 어제 이제, 스코프 사용하는 법을 좀 많이 궁금하셔갖고 그 실사례 좀 들어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세트를 한 게 지금 갖고 왔는데 그 다이오드 회사 거고 팜8406이라는 그 PWM 뒷급의 앰프 있어요. PWM으로 동작하는 뒷급의 앰프입니다. 그거 한번 사용 보고요. PWM에서 어떻게 소리가 구현되는지 보고 한 번만 스코프로 찍어서 보고 갈게요. 네, 그러면 요 세트를 좀 만들어야 되니까 이거는 다 만들어 얘가 전원이고 버스 돌리고 출력이니까 스코프에 불리면 답이 나오거든요. 손 연결해서 사운드 들어오는데 20V의 플러스 극에서 두 저항을 걷죠. 요거 전이 전이차인데 지금 요 그라운드가 기준점을 둔 거지. 그냥 막 죽음의 문턱이 아닌데. 아, 이런 부분은 헷갈려 하시는구나. 네, 그라운드가 기준점이에요. 그걸 반대로 하게 되면 극성만 반대로 또 풀어보면 이랑 똑같은 감이 나오죠. 요 부분은 아마 실측하면 이게 싹 보일 텐데 직관적으로 안 올 수도 있어요. 많은 그냥 많이 보고 많이 찍어보고 자, 이 이상 설명을 잘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 그냥 그라운드점은 기준점이다.
그리고 가장 그 대전제죠. 전류는 전이차가 있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른다. 방향만 마이너스로 잡아주면 같은 값이 나올 텐데. 다이오드 기준으로. 다이오드는 아까도 이제 처음에 우리 다이오드 할 때, 다이오드 순방향일 때, 다이오드 해석할 때요. 이게 최종 목표죠. 해석의 목표. 플러스, 마이너스, 0.7V 이상이면 얘는 그냥 쇼트인 거죠, 쇼트. 그냥 얘는 0.7V 이상이다. 전선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를 걸어준다면 얘는 그냥 오픈인 거죠. 어이, 잘 그것 때문에 이 문제를 한번 같이 본 거예요. 다이오드가 여기 오픈, 쇼트.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걸어줄 때,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걸어줄 때. 요거와 이 다이오드라는 이놈이 요거와 이두 가지의 극성에 대해서 이두 가지 현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자, 요것도 하나 긁어온 건데요. 다이오드 종류가 되게 많아요. 저 다는 못 써봤는데 일반 그냥 렉티파이어 타입 정류자 이제 그다음에 뭐 쇼트키 TBS 다이오드. 진짜요? 너무 어렵나요? 좀 일단 비주얼하게 우리 스코프를 좀 봅시다. 조금만 하고요. 아니면 실 회로를 몇개좀 찾아서, 실 회로를 조금 찾아보려면, 터먹기서 읽기 어렵지 않나요? 아, 여기 지캠프가 실무자를 위한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솔직히 이론강이나 아니면 학교나 학원에서처럼 네, 전화 출력. 출력. 아, 이게 네, 출력. 실제로는 지금 앞에 것들이 전부 학원이나 아니면 학교에서 네, 배우는 것도 좀 많았어요. 그렇지, 이론강이 좀 어렵기도 하고. 저도 이제 실무 쪽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솔직히 뭐 기사 이런 걸 요새 시험을 위해서 뭐 이렇게 이런 거를 이제 하진 않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내년이면 조금 더 이런 쪽 회로를 갖다 놓고 하나하나 이제 풀어본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동하는지 아니면 구동하는데 정확값을 좀 얼만큼 쓸 건지 꼭 이제 수학적으로 푼 것보다는 직관적이고 범위를 좀 정해서 그런 쪽으로 좀할 텐데 아무래도 비대면이고 불특정 다수가 좀 들어오셔갖고 이런 게 조금 더 많아진 것 같네요. 아유, 요거는 많이 볼 수밖에 없는 많이 봐서. 머릿속에 딱, 아, 이건 이거네. 기준점이네. 요게 딱 들어오지 않는 한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요 그림도 그러면 되게 헷갈릴 것 같은데. 자, 지금 당장 이제 모르셔도 조금 넘어가고요. 또 다이오드 계속 접하다 보면, 다이오드나 TR 계속 접하다 보면, 직관적으로 오르는 그런 시간이 있을 거예요. 지금 당장 뭐, 완벽하게 해결하기는, 예. 양전원 들어가면, 뭐, 우리 오펜프 할 때도 그렇잖아요. 오펜프가 보통 이제 대부분의 전자 시스템이
뭐 하나 양극성을 써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근데 극성을 여러 개 쓰는 것도 있어요. 특히 OPMF 만약에 플러스 쪽에 9볼트 걸고요, 마이너스 쪽에 마이너스 9볼트 걸고요. 기준점을 우리가 정하는데, 기준점을 0볼트로 할 거냐, 기준점을 마이너스 3볼트로 할 거냐, 이렇게 정할 수도 있어요. 뭐 지금 요거 그림 나오기 전에 뭐 이런 거 있을까요? 어떻게 그려볼까? 이런 게 있다고 가정해 볼까요? 자, 여기다 만약에 건선이잖아요. 여기다 내 그라운드를 만들면, 그게 기준점이죠. 만들고 나서 이런 회로는 어떨까요? 양극성이 좀 어렵긴 한가 보네요. 브이 아웃 원, 브이 아웃 투. 18V. 1대 1로 전선을 잡았다 치면, 여기도 9V고요. 9V고. 이쪽으로 하겠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것. 요기점을 찍으니까 9볼트인데, 마이너스 9볼트, 0볼트, 신점을 잡았잖아요. 9볼트. 뭐 이런 회로도 있어요. 그러니까 양극성을, 이거는 이제 뭐 0볼트, 18볼트라는 거는, 이 18볼트라는 거는 0볼트에서 18볼트이고요. 제가 중간에 탭을 내서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이렇게 OPAMP에다가 적용을 해서 양전으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이제 이해가 쉽나요? 예. 네. 지금 이거는 PWM이죠. 지금 스코프 한번 세팅하고 있는데 좀 있다가. 동작 안 하는 상태인데. 소리를 꺼볼래요, 한번? 소리만 꺼보세요. 이거 진짜 동작 안 한다, 지금. 출력을 어디서 잡았죠? 사운드? 사운드 좌우를 잡았어요? 그럼 그라운드로 잡아야지. 좌우 잡으면 똑같잖아. 출력 쪽이 이건 좀 이따가 세팅하는 걸로 하고. 네. 이거는 그냥 임의랑 그려본 거고. 예. 자, 이게 가장 많은 렉티파이어 다이오드죠. 요거 드리자. 네.
잠깐만요. 전리 방향이 반대일 텐데. 한번 볼게요. 여기서 제가 이렇게 그렸고, 이렇게 그렸고, 제 2기준으로 지금 말씀드렸고요. 2기준. 쇼트인 상태잖아요. 지금 쇼트인 상태이기 때문에 흘러요. 이거는 이제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내가 여기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먼저 쇼트가 된 상태에서 좀 흘러요. 이게 마이너스점이잖아요, 마이너스. 플러스점. 네, 알겠습니다. 자, 요 BWM은 좀 이따 이제 세팅해서 스텝을 많이 쓰죠. 그 모터, DC 모터도 제어하고, 스태핑 모터도 제어하고, 속도 제어도 하고, 그 다음에 사운드도 만들어내고요. 그거 조금 있다가 사용을 한번 볼게요. 어떻게 그놈이 동작하는 건지. 자, 요거는 그 다이오드 중에 가장 일반적인 정유자죠. 다이오드의 가장 핵심적인 게 뭘까요? 예. 네. 건전지 거꾸로 박았을 때 동작 안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역전압 방지회로 제일 많이 쓰기도 하고, 뭐 이런 회로 같은 거 있잖아요. 메인 전원이 이게 하나 있고, 현재 시스템으로 흐르는 자, 여기에 LDO라, 레귤레이터라 가정하면요. 레귤레이터라 가정하고, 여기에 로드 1, 로드 2, 로드 3. 자, 이놈은 CPU로 하고, 이놈은 LED 키고, 여기는, 모터 같은 거, 막, 구동한다 칩시다. 자, 전원이 다 연결됐기 때문에, 이쪽 전원이 이쪽으로 가고, DC를 흔들죠. 그리고 노이즈도 막 들어가고요. 여기는 뭐, 사운드도 하나 들어간다 칩시다. 로드 2에는 사운드. 이렇게 노이즈들이, 못된 노이즈가 이렇게 막 들어가요. 잘 들어가죠. 그런 전원 분리 용에도 좀 쓰긴 해요. 다이오드를. 물론, 0.7V를 감안해서, 이쪽의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지 않게끔. 뭐 이런 쪽에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역전압 방지 회로에 적용된다. 이 아까 다이오드가 좀 헷갈렸는데 요거 한번 볼게요. 다이오드 정류자를 이용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이렇게 배터리 거꾸로 꼽아도 동작하는 거예요. 볼까요? 네, M은 모터예요.
예, 네, M은 보토입니다. 자, 여기 플러스고요. 마이너스입니다. 자, 플러스에서 전류를 쭉 흘려보내 볼게요. 자, 전류는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간다. 자, 브릿지 다이오드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전압의 상태가 역상이어도 정확히 동작하는 회로를 한번 사람들이 만들어 본 거예요. 이런 회로 굉장히 많죠. 브릿지도 있고, 피스톤 브릿지도 있고, 그 다음에 종류다 이용해서 만든 회로도 여러 개 있더라고요. 자, 쭉 가볼게요. 자, 빨간 선으로 이제 쭉 갑니다. 다이오드 통과하죠. 통과합니다. 자, 모터에 전류가 흐릅니다. 자, 모터에서 흘러서, 어쨌거나 이게 로드예요, 모터가. 모터가 로드인데, 로드에 전류가 흘러야 이 모터가 돌 거예요. 돌려면, 이게, 이놈이 마이너스 같이 가야 돼요. 페루프가, 이 전체가, 페루프가 형성될 때 모터가 돌겠죠. 그래야 전압 강화가 일어나고, 전압 강화가 있을 때만 전류가 흐르니까. 자, 쭉더 넘어가 볼게요. 자, 모터를 통과해서 마이너스 같이 가야 됩니다. 자, 회로가 결선을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이제 또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갑니다. 갑니다. 자, 마이너스까지 오죠. 회로가 형성됐죠. 모터가 도는 거예요. 근데 이 회로에서 배터리를 거꾸로 달아볼게요. 자, 모터가 어떻게 도는지 볼까요? 어떻게 도는지. 자, 플러스 갑니다. 자, 이번에는 다이오드 이쪽을 통과합니다. 그렇죠? 통과해요. 전위가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갑니다. 좋으니까 통과하고, 모터 쪽에 다시 통과하고, 자, 다시 이 다이를 통과해서 마이너스까지 옵니다. 페루프가 형성했죠. 모터 돌죠. 처음엔 이두 개를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두 개를 사용했어요. 아마 그 렉티파이어 타입의 가장 대표적인 회로가 아닐까 싶어요. 브릿지 다이오드. 이제 이런 것들, 제품 쪽에서 보면, 뭐, 다이오드 4개를 갖다 써도 되고요. 다리가 하나, 둘, 셋, 4개 나오고, 여기에다가 AC를 겁니다. AC. AC, 뭐, 220V. 걸고, 아까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최종 출력으로. DC를 뽑아내는 거죠. 이건 그림이 그렇게 하는데 그럼 이제 시스템의 로드 전체 로드 등가정이죠. 이게 이렇게 AC를 DC화 시키는 그림을 이두 그림의 공통으로 보면 이쪽도 AC가 이제 AC는 이렇게 움직이는데요. 요거를 아이들 통과해 보면 이렇게 그려지죠. C가 평할 회로로 떨어질만 하면 잡아주고, 떨어질만 하면 잡아주고, 떨어질만 하면 잡아주고, 떨어질만 하면 잡아줘서, 이건 DC를 DC를 뽑아내죠. 대표적인 얘기 아닐까 싶습니다. 정류자. 네. 이런 관련된 문서도 꽤 많을 거예요. 구글링만 해봐도 엄청 많이 나오죠.
자, 다음 거 볼까요? 또 어떤 다이어리가 있는지, 다음 거. 아, 예, 쇼트키. 요것도 많이 본 거죠. 쇼트키. 스위칭 속도가 좀 빨라요. 빠르고, 이런 대표적인 케이스는, 혹시 DD 컨버터라고 좀 써보셨나요? 즉, 그려볼까? 요건데요. DC-DC 업 컨버터. 그다음 DC-DC 다운 컨버터. LDO 레귤레이터랑 좀 비슷하긴 하죠. 어떤 높은 전압이 있는데, 이 LDO라 하면, 뭐, 5V에서 3.3V 뽑아내는, 어휴, 레귤레이터. 비슷해요. 근데 이 DC 컨버터하고 LDO 차이점은 출력 전류에서 좀 달라요. DC-DC 컨버터류가 출력 전류가 엄청 높은 게 많죠. 내부에 FET랑 TR이랑 다이오드랑 덕지덕지 발라놨어요. LM 2695는 대표적 케이스죠. 요놈은 그러니까 온세미도 만들고요. 뭐 내셔널 또 만들고 굉장히 많이 만들어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여기 쇼트키 이렇게 사용돼요. 뭐 이런 거죠. 이거는 7V 인풋이 7V에서 40V. 그리고 아웃풋이 5V에 4만 표짜리예요. 통상적인 임베디드 시스템에 되게 많이 쓰는 놈입니다. 저런 U. 대표적 케이스죠. 뭐 동작 원리는 뭐 이렇게 DC를 AC화 시켜서 굉장히 높은 볼테이지로 AC화 시켜서 다시 평활류를 써서 이렇게 DC 만드는 아까 그런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발진할 수 있게끔 고속의 스위칭을 하는 이놈을 써서 L과 이놈 발진할 수 있게끔 이렇게 타양을 만들어요. 뭐 비싼 부품 같은 경우는 이 발진하는 거 자체가 뭐 1메가, 2메가 정도도 나오고요. 2576은 몇 패키 정도 나올까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잘라서 C 달고요. 하고 잘라서 평활회로 만들어서 DC를 뽑아냅니다. 대신 전력이 DC 컨버터는 전력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업하고 이제 하는 거를 부스터라 그러고 다운한다 하는 거를 이 다운 이제 뻑이라 그러거든요. 이런 쪽에 대표적으로 좀 쓰이고 용도가 더 있을 거예요. 이거 말고도. 그 다음에 쇼트키가 또 어디에 쓰이나 좀 봤더니만, 아마 이런 회로 많이 봤을 거예요. 모터죠, 모터. 모터, 솔직히 뜯어보면, 코일이죠, 코일 요거. 코일에 전기 흘려갖고 전자석 만들어서, 연구자석이랑 전자석이랑 극성 막 N극 X 바꿀 때막 돌아가는 모터잖아요. 여기 코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코일류는 DC에 대해서 DC를 딱 주면 잘안 통한다 그랬잖아요. 예, 네. 코일 특성이 DC는 잘 통과하고 이게 주파수 대비 V라면 볼테이지라면 DC를 내가 딱 줍니다. 주파수 높을수록 잘안 가요. 막 이게 빌 꼬여갖고 DC가 잘안 나가요.
그럴 때마다 역기적인 일이 발생해요. 거기 수치화되는 글을 좀 찾아봤는데 좀 쓸만한 게 없어서 그냥 원론적으로만 알고 계시라고. 보통 이런 저희가 소형 시스템에서 모터 뭐한 300에서 보통 굴릴 때요. 300에서 한 1A 정도 쓰는 거에 대해서는 역기전력이 보통 적게는 20V, 많게는 100V 이상까지도 나온다고 합니다. 수치로 계산해 놓은 뭐 구글링한테 좀 뜨더라고요. 지금 이제 이 다이오드를 설명하기 위해서. 근데 이렇게 되면 이런 모터를 드라이빙하는 즉 제어하는 이 드라이버죠. 뭐 이제 BJT 타입의 TR인데 어쨌거나 이놈이 일을 하려면 전류가 이리로 쭉 가야 돼요. 쭉. 그래 전류가 흐르니까 전류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잖아요. 그때 일이 이 전류가 이제 가야 일이 발생하고 전자가 흘러야 그래서 원효님이 동작할 거고. 그러니까 이거를 턴온 시켜야 되는데 그 턴온 시키는 거는 우리 이제 보통 이제 B 있죠? 0.7V 이상이면 동작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아, 역기전력이요? 자, 기전력이 어디죠? 자, 기전, 아, 제가, 예, 채팅창을 좀 보고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자, 기전력. 어제 이제 그런 얘기 했어요. 전기, 기전력. 일을 하게 하는 원동력, 뭐 이런 거. 요거죠, 기전력. 이렇게 흘러야 정상적인 기전력. 일을 하게끔, 모터가 이렇게끔 만드는 거. 자, 역기전력. 이거 볼까요? 요놈. 역기전력. 근데 이제, 이건 과한편이고. 여기죠, 여기. 모터 내부에 코일에서 이렇게로 저렇게 알죠 알죠 여기 전혀 이건 뭐 아니고 딴 생각하다가 잠깐만, 예? 네? 예, 네, 마지막 시간에 그 빗대버린 보여주고, 예. 네, 저 회로가 실제 모터 구동하는 회로예요. 예. 네. 아, 기전력이 요 정상 상태에서 요 볼트 쭉 가는 거고요. 역기전력은 요런 사이사이, 아이씨. 사이사이에 이쪽 방향. 갔다 못 가고요. 갔다 못 가고, 갔다 못 가고, 갔다 못 가고. 코일의 그 부위가 우리 그 미분 형태잖아요. L분의 DT분의, 지분의 뭐였죠? DI. 전류에 이렇게 해서 가다 못 가, 가다 못 가는 요게 역기전력이에요. 이제 중첩이 돼서 볼테지가 빵 커요. 아, 지금 그 설명하려고. 예. 어떻게 저 NPN, 저 BJT가 커지는지. 아까도 말했듯이 역기전력이 통상 이제 뭐 300mm 모터 300mm에서 1A 쓰는데 상황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요 그쪽이니까 역기전력이 이런 볼트가 떠요 실제 토크가 필요한 것들은 이게 이제 V고요 이게 시간입니다
호일류에 DC를 딱 전기를 형성할 수 있도록 딱 넣으면, 아이, 그림 그려서 애매하네요. 원점이라 생각하시고, 빵, 짧으시면 빵 떴다가요. 댐핑처럼 이렇게, 예. 이게 5볼트입니다. 5볼트. 이만큼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이게 역기전력의 시간을 TD라고 하면 엄청 짧은 시간 높은 전압이 떠요. 이렇게 높은 전압이 뜨거든요. 근데 그 높은 전압에 이 TR의 그 데이터 시트를 보면 여기 이제 요거죠. VC 여기와 여기죠. 여기는 C고 여기는 컬렉터, 여기는 에미터. 순간적으로 서지 같은 거죠. 되거든요, 얘가. 그래서 스위칭 속도가 되게 빠른. 그럼 어떻게 됐어요? 최초 딱 5볼트 걸었는데 제어를 딱 하니까 5볼트가 쭉 흐르면서 역기전이 두두두 발생하고 순간적으로 이만큼의 전압이 뻥 뜹니다. 이 지점에서. 이 지점에서. 자, 이게 만약 없다 그러면 얘는 그냥 쭉 가죠. 그 순간에. 나가죠, 이거. 근데 스위칭 속도 빠르대요. 빨리 그냥. 자, 이거 자체는, 펄스죠, 펄스. 펄스도 큰, 뭐, 개념에서 AC죠. 별 유가 없는 정전기 같은 거죠. 정전기. AC라 표현하기 좀 그러네요. 정전기. 전류는 굉장히 짧은 시간에서 전류는 약한데 볼티지는 높아요. 자, 보세요. 쇼트키는 고속에 스위칭이 가능합니다. 이게 이만큼 높은 볼티지가 1루도 가지만 1루도 갑니다. 얘보다 먼저 가겠죠.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자, 이 놈과 여기, 어떻게 됐죠? 여기, 이 그라운드와, 전체 시스템의 기준점, 그라운드와, 요 5볼트. 이게 배터리일 수도 있어요. 뭐 전원이죠, 전원. 이놈과 이놈은, 이 AC 같은 이 펄스 입장에서 보면, 둘다 그라운드예요. 둘 다. 아주 평평한. 그래서 일로 쭉 가면, 이 서지가, 전류가 없기 때문에, 이 5볼트로, 뭐, 100볼트 간다 칩시다. 그냥, 잔돌멩이 하나 딱 떨어뜨리고, 그냥, 끝나는. 툭 떨어져갖고, 뭐, 살짝 물결이 이게, DC가 살짝 흔들렸다가, 평온한 상태로 가겠죠. 즉, 이놈의 입장에서는 얘는, 그냥 평평한 그라운드예요. 아, 그 역기전력은요, 그 코일표를 좀 봐야 돼요. 대체로 코일하고 C 같은 경우는 DC 관점에서는 딱 미분의 형태로 나타나요. 그래서 수식으로 좀 풀어야 되는데 그건 지금 안될것 같아요. 저도 공부를 해야 돼서. 예. 대신, 이 쇼트기 다이오드가 역기전력을 방지하는 특이 쪽으로 넘어가잖아요. 예. 그래서 쇼트키는, 물론 이만큼은 솔직히 발생하지 않아요. 조금 더 이보다 낮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 역기전력이 발생하는 용도보다 어느 정도 또 이제 사양이 높은 그런 쇼트키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모터 사양에 보통 사양에 최초 토크 때 역기전력 이런 표현 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자세히 못 봤는데, 괜찮은 모터라면 그런 기준이 있겠죠.
스파크는 아니에요. 스파크라고 하긴 좀 그렇네요. 스파크하고는 좀 달라요. 이건 정전기는 아니에요. 정전기하고는 성격이 좀 달라요. 정전기는 그런 거잖아요. 대전체에 계속 전화가 쌓여갖고, 전기차가 많이 발생, 즉, 번개 같은 건데, 너무 정전기가 많으면, 중간에, 매질이 없어도, 즉, 이온화된 매질이 없어도, 순간적으로 팍! 절로 내려가잖아요. 지상으로. 그런 것처럼, 이불, 뭐, 라이터, 그런 것들이 정전기죠. 근데 저 코일에서 발생하는 역기전력은 정전기랑 성격은 달라요. 저건, 저것도 수식으로 풀어야 직관적으로 이해가 갈 텐데, 지금 그러기에는 너무 곤란한데요. 저도 준비가 좀안돼 있고, 예. 저걸 수식으로 좀다 풀어야 되는데, 미분 형태라서. 예. 순간적으로 역기전력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 TR이 파괴되는 거를 이 쇼트키가 평평한 지점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정상 상태죠. 한번 이제 그쪽으로 다 통과하고 난 후부터는 이런 정상 상태로 가요. 그 전에 요 놈을 막는 거예요. 이 쇼트키가. 지금 저기다 TBS를 좀볼 건데, TBS하고 이 쇼트키가, 좀 달라요. 온도가. TBS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전기, 즉, 막 수천 볼트 있잖아요. 순볼트 이거를 빼줄 거예요. 네, 그건 좀 뒷장에 나오니까 좀 볼게요. 자, 요거.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스위칭 속도가 너무 느리다면, 어느 정도 이, 자, 보세요. 요 지점에서 이 높은 볼테이지가 걸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빠르게 스위칭 해버리는 거죠. 스위칭이 늦으면 이걸 다못 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제 전압이 안 높기 때문에 쇼트키 쓰기도 하고 렉티파이어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정상적인 회로라면 고속의 스위칭이 가능한 쇼트키 쓰는 게 맞는 거죠. 요놈 스위칭하는 거예요. 요거. 아까 우리 다이오드가 뭐라고 했죠? 16kV 이상이면 네. 근데 쇼트키는 이 문턱 전압이 약 0.2V에서 0.3V 돼요. 전압 강화도 좀 없고. 그래서 이쪽으로 빵 뺍니다. 순간적으로. 빵뺀 이후부터는 이쪽으로 쭉 갑니다. 쭉 갑니다. 왜냐면 쭉갈 때는 여기의 전위와 여기의 전위가 동일하죠. 5V? 뭐 조금 낮아진다 치자. 뭐 넘어갑니까? 넘어가면 전위가 똑같은데. 그죠? 이제 정상 상태가 되는 거죠. 네. 굉장히 빠르게 이쪽으로 전류를 빼는 거예요. 한 10분만 쉬었다가 할까요? 역기전력은 요 솔직히 미분 형태에서 전부, 이거 전자기학까지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수식으로,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좀 있어요. 그런 것들이, 특히 코일 쪽. 그나마 캐피시터 같은 경우는 금속판 두 개가 붙어 있는 경우라서 약간 직관적 플러스 마이너스가 양극에 싹 이제 대전된다. 뭐, 좀 직관적이긴 한데, 코일이 굉장히 직관적이지 않아요. 저도 생각할 때. 그래서 수식적으로 풀어야, 뭐, 그 정도 그렇구나. 예, 네, 코일류가 다 그래요. 뭐, 솔레노이드, 또 코일 뭐 감겨있죠? 스피커도 있네요. 대용량 스피커도 저래요. 그 다음에, 부저. 우리 그 사이렌 큰 부재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막 엄청나게 높은 볼트를 쓰거든요. 반대 들어오죠. 예. 맞아요.
끝과 끝은, 정상 상태가 아닌 끝과 끝은 좀 이상현상이 발생하죠. 근데 원할 때가 좀 클걸요? 이 회로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마이크 같은 것도 뮤트 많이 잡을 때, 마이크, 노래방 마이크나 이런 것을 보면, 껐다가, 킬 때, 끌 때, 빵빵 소리 나잖아요. 좀 이제 잘, 좋은 마이크는 안 나는데, 그 팝노이즈라 그러는데, 그렇게 순간적으로 전원이 들어갔다 나갈 때할 때, 예. 네. 그러니까, 특히 움직이는 물체, 토크가 필요한 모터, 콜류가 많이 들어가는 거죠. 모터, 부저, 스피커, 솔레노이드, 이런 것들은 최초 구동할 때가 전류가 많이 필요한 거죠. 전류가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 순간의 전압이 더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런 표를 씁니다. 쇼트키가. 이거 이해 되셨으면 한 10분만 쉴까요? 네. 10분 쉬었다. 직장 넘어갈게요. 네. 맞죠? 고전압에서 볼 때는 플러스 볼트는 하나의 기준점이죠, 기준점. 글로 싹 가는 거죠. 넓은 뭐랄까 큰 물에다가 딱. 네.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이죠. 아직 다이오드 응용 사례 좀 볼까요? 지금 두 가지 있죠. 실제 TBS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모터, 스태핑 모터도 사용할 거고요. DC 모터, 그다음 솔레노이드. 부저. 요런데, 고전압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곳에 많이 사용합니다. 저 다이오드를 휠 다이오드라 그래요. 자, 다음 건 볼까요? 어떤 게 있나? TBS. 황금 채널에 TBS 또 많이 들어보셨죠? TBS 뭐 영어로는 저렇게 돼 있습니다. 트랜지션 볼티지 서프레서 요거는 이것도 굉장히 빠른 응답이 좀 빨라야 돼요. 그 다음에 서지를 흡수하는 기능이 있다. 아마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거. 이거는 이제 데이터 라인에 뽑은 건데 다른 그림들 보면 특히 USB 그 사람 몸에 정전이 많은 거 아시죠? 우리 이제 세트 만들면 정전기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막 2K 컨택트는 1K 접촉은 1K, 뭐 비접촉은 4K 막 때리게 해요. 1000볼트, 막 4000볼트 때립니다. 순간적인 서지를 때리죠. 서지를 때려서 내부 회로가 멈춰도 괜찮아요. 하지만 리셋시켰을 때 동작해야 됩니다. 내부 회로가 파괴되면 그건 이제 우리 캐시 인증 받을 때 페일 나죠. 그래서 그렇게 외부 영향에 외부에서 발생한 그런 고전압의 서지를 어떻게 뺄까? 이렇게 하다가 부피 농도를 바꿔갖고 이렇게 다이오드를 만들었어요. 그런 다이오드를 TBS라고 그러고 TBS의 원리는
뭐 DC 쪽에도 걸고요. 시그널에도 걸고, 시그널도 외부 환경에 노출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USB 그쪽이 좀 많죠. 왜냐하면 뺐다 켰다 할 거니까. 뺐다 켰다 하는데 사람 손이 이제 닿잖아요. 닿고서 순간적으로 탁탁 못 꽂게 되면 서지 많이 발생하죠. 내부위로 많이 죽어요. 실제로. 실제로 정전기 약간 뭐 FET나 이런 것도 잘 죽습니다. 아니면 진짜 CPU가 죽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정전기를 순간적으로 뺄 건데 아까 TBS처럼 비슷해요. 아, TBS 쇼트키. 쇼트키처럼 비슷합니다. 여기 USB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V버스 뭐 D마이너 딥불 NC 그라운드 이렇게 하나 있죠. GND. 지인디는 이렇게 표현할게요. 오케이. 그래서 이 일단 전원 쪽에 전원을 타고도 엄청 들어가니까 이런 TBS를 삽니다. TBS를 극성, 이건 단극성이고 한쪽 방향이고. 대충 요 대체로 플러스 쪽 마이너스 쪽 동시에 다 잡는 걸 걸어줘요. 자, 이거 어떤 의미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지가 정전기 이렇는데 굉장히 고압이지만 전류가 없어요. 전류가. 그러니 자, 이 전원 전압 5V 그라운드 윈치인디 시스템 입장에서 보면 서지 입장 시스템에서 서지 입장을 보면 플러스 5V도 그라운드도 그라운드 이해가십니까? 아까 우리 쇼트키 하면서 근데 이놈의 서지는 아까는 플러스만 생겼잖아요. 요거는 그라운드를 기점으로 필드에서는 에어에서는 그라운드 점이 없어요. 이런 뭐 AC 그냥 피크 투 피크가 있는 거지 어느 점이 그런 기준이 없어요. 이 델타 V가 그냥 전압이죠. 어디서 올지 몰라요. 이런 그라운드 기준으로 이렇게 서지들이 발생할 건데 얘인지 몰라요. 마이너스 쪽은 일루에서 빵 들어올 거고 플러스 쪽은 일루에서 빵 들어올 거예요. 통과하는 거죠. 즉 플러스 쪽은 일루 와서 이렇게 이제 가라 그러고 얘는 이렇게 가라 그러는 거예요. 이 흡수 이제 아까 봤죠? 요렇게 만든 TBS가. 그래서 요 회로도 굉장히 중요하죠. 정전기 테스트를 꼭 하는데, KC 인증에 두 가지 있잖아요. 전자 복합이 있고, 소위 말하는 EMC. 또 전파 적합. 이제 RF 라디오 신호가 있는 것들. BL이나 지급이나 모라나 이두 가지 기능 동시에 이제 KC에서 기능을 해갖고 인증을 받는데 그중 EMC 쪽에 요 테스트를 합니다. 요건 기준 테스트예요. 그 어떤 제품이건 그 EMC 같은 경우는 내성 부분인 EMS가 있고 남한테 피해를 안 주려고 EMI가 있거든요. 두 가지 다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요런 류의 회로가 아주 필수예요. 이거
전원라인에도 붙이지만 데이터 라인, 외부에 노출이 좀 심한 데이터 라인에 이렇게도 붙입니다. 데이터 라인에. USB 보면 3단자짜리를 써서 하나의 칩으로 여기 하나, 여기 D 마이너스 하나, D 플러스 하나 세 개를 다쓸 거예요. 3단자짜리로. 이거 예. 또 다이오드에 또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 TBS고. 아, 요런 비슷한 게또 하나 있는데 순간적으로 이제 쫙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또 서지를 빼는 용도로 또 하나가 있는데 그 바리스터라고 하나 있어요. 바리스터 같은 놈은 저항 성분이 변해요. 저항 성분. 배어리어블 레지스턴스. 고압일 때는 바리스터가 고압일 때는 그라운드랑 쇼트를 만들게. 바리스터 기호가 좀 비슷할 텐데. 이건 한번 지금 찾기가 좀 그러니까 좀 그냥 이 그림을 이렇게 그릴게요. 아마 기호가 좀 비슷할 거예요. 이거랑 좀 이렇게 생겨 먹었나? 하여간 바리스터 같은 경우는 고압일 때 전기적인 저항이 제로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쪽으로는 서지를 이렇게 빼겠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요. 돌아가서 정상 상태는 저항이 높아서 전류는 이렇게만 이제 형성되는 저항값 높으니까 1번 가겠죠. 이렇게 서지를 빼는 대표적인 소자 중에 TBS 이제 에버런시 효과를 이용한 TBS도 있지만 좀 바리스타 타입도 있어요. 장단점은 아마 구글에 엄청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이런 거는 바리스타라고 해서 뭐 사이즈도 조금 더 많아요. 이거 하나를 볼까요? 네, 여기 뭐 하나 있나요? 선택법. 이거 한번 볼게요. USB용 TBS를 하나 데이터시트를 찾아봤어요. 여기 보면 이거 썸텍에서 하는 거고요. 썸텍 노라 만드는 회사죠. USB용 USB 프로텍션 TBS입니다. 사이즈는 SF203 조그만한 거네요. 자, 요렇게 생겨 먹은 놈이고요. 이렇게 3단자짜리를 씁니다. 버스 쪽에 하나 물리고요. 데이터 라인 D 마이너스 USB에 여기 있습니다. 전체 그림으로 보면 지금 하나씩만 있는데 이거 반대 거 엮으면 아까 그림처럼 나오는 거죠. 양극성이죠. 이런 소자 하나 갖고 양극성으로 TBS를 USB 단자에 붙여줍니다. 그냥 이 정도는 기본 회로고요. 근데 실제로 뭐 개발할 때는 잘 사용하지 않죠. 대신에 이제 인증받을 때나 양산할 때 필요한 부분이 있죠. 아무래도 필드 나가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USB 쪽에 실제로 TBS를 사용하는 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알고 내리고. 자, 다음에
TBS 말고, 네, 제노 있네요, 제노. 제노 같은 경우는 솔직히 요즘 잘안 쓰죠? 왜냐면 정전압 만든 회로에 대부분 LDO를 많이 쓰죠. 메인 시스템에. LDO나 아니면 아까 보신 DD, 업 컨버터, 아니면 DD, 다운 컨버터. 이런 걸 많이 쓰죠. 이건 어떤 거냐면, 근데 전기 회로를 많이 쓰는 거니까. 전자 쪽 개발하는 사람보다는 전기 쪽이 좀 많이 쓰긴 할 거예요. 다이오드 곡선이 이런데, 이 도핑 농도를 되게 달리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예. 네. 요게 제너 쪽 항목이고, 근데, 역방, 여기가 만약에 10V다. 여기 10V다. 나는 쟤는 5.1V짜리 쓸 거야. 5V든. 그러면 어느 정도, 여기서는 5V 걸리는 거죠, 5V가. 쟤는 요거는 5V가. V아웃이. 이렇게 맞는 거예요. 역방향으로. 물론 이 전압이 엄청 커버리면, 여기 보통 일반 다이오드가 한 50V라고 그랬잖아요. 농도를 굉장히 조절을 해갖고 이쪽에 정전압을 만드는 이런 회로예요. 역방향으로 걸어서 계속 얘는 정전압이 유지되죠. 이 전압 마이너스 표기되지만 마이너스 5 깎아먹으면 실제로 여기서 5V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정전압 회로 만들어요. 제너가. 여기를 이제 제너 항목이라 그러고, 여기는 계속 얘기해서 이제 에버런스. 요렇게 만든 게 제너 다이오드. 좀, 일반 전자회로서 별로 안 쓰죠. 왜냐면, 얘 허용 전류가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우리 뭐, 인베디드 시스템이나 뭐 하면, 그래서 뭐, 500mA, 1A, 2A, 3A 막 쓰잖아요. 그런 게 대비 썩 좋진 않아요. 자, 요거가, 제너가, 이런 거, 이런 거가 좀 있고요. 요거는, 요것도 구글에서 갖고 온 건데요. 이런 것들 다이오드 아마 좀 보신 적이 좀 드물 거예요. 배어리어블 캐피스탄스 다이오드라 그래갖고 바리캡이라 그래요. 항상 RF 하시는 분들은 무선 주파수를 다루는 회로 엔지니어는 굉장히 많이 접하는 거고요. 얘는 어떤 거냐면 자, 요 회로 간략히 보면 LDO 780L8 즉, 8V짜리 레귤레이터가 있네요. 이렇게 해서, 그럼 걸어주고요. 이게 발진회로예요. 요게. 이게 발진회로고, 제가 볼 때는 8V를 전원을 써서 발진을 하는 경우가, 우리 뭐, 없죠. 우리 폰도 8V 안 쓰잖아요. 뭐, 옛날 삐삐, 무전기, 이런 것들도 이만큼 잘안 써요. 보니까, 얘 같은 경우는, 햄 쪽이 아닐까 싶긴 해요. 네. FET가 그렇게 고속이지 않거든요. 그 PN 접합 그 서브스트레이트 때문에 썩 고속이지 않은데 FET 형태를 쓴거 보니까 주파수가 그렇게 높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이제 요 형태는 뭐가 너무 요 형태는 이제 콜피치어로요. 발진 회로인데 콜피치 회로라 그래요. 가장 대표적인 회로가 이 C타입의 콜피치 회로가 있고, 그 다음에 L타입의 하틀리 발진 회로가 있어요. 비슷하게 생겼는데 좀 달라요.
그래서 요건 알씨발진인데 요 놈하고 요 놈하고 우리 공진주파수 공식 있지 않습니까? 다이두편 갔다가 너무 깊게 들어가는 것 같긴 하지만 F는 2파이 루트 LC분의 1. 예. 네. 아주 고전적인 거죠. 뭐, 그래서 수식적으로 풀기도 하고, 지금 L값이 높네요. 높으니까 좀 이제 한 20메가? 100메가 이하 좀 만들겠네요. 참고로 무전기 400메가죠. 400메가. 무전기 400메가 쪽에 쓰는 것들은 보통 20나노에서 30나노 써요. 그거보다 훨씬 낮은 주파수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쪽에 데이터를 싣고요. 수입 쪽에 발진 일단 주파수를 만들어낼 건데 요만큼 요건 이제 이반 주파수를 지금 증폭하는 거네요. 이쪽은. 그래서 이쪽에서 최종적으로 어프스 꺼내놓고 VCO로 볼테이지 컨트롤 오실레이터죠. 이렇게 발진을 하는데 발진의 주파수를 DC로 제어하는 그런 놈이에요. DC의 변화에 따라서 발진 주파수가 바뀌는. 물론 이거를 안정화시킬 때는 루프, PLL 루프도 필요하겠죠. 네, 이건 좀 생각하고. 어쨌거나, 요 놈이 바리캡이에요. 이 다이오드가 그 농도를 조절하면서 외부 기생 캐피선스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역방향을 걸어주면 공피층이 어떻게 되죠? 네. 넓어지잖아요. C값이 변하는 거예요. C값이 변해서 C값이 변함으로 해서 발진 주파수를 FC 캐리어라고 하죠. 그래서 발진 주파수를 바꿀 수 있다. 예. 요거는 무전기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지금은 뭐 핸드폰도 그렇고 좀 원칩인데 예전에 FM FM을 디지털화시켜서 FSK, B가 대표적이죠, 또. FSK 모뎀, 뭐, 무전기, 그 다음 900메가 전화기, 뭐 이런데, 그 다음 햄장비. 네.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썼던 회로죠, 이게. 굉장히 많이 쓴 회로죠, 이거. 이건 너무, 오늘 병원이랑 너무 다른가요? 요걸 설명하기 위해서 한번 해본 건데. 성질이 다이오드랑 완전 달라요. 얘는 캐피선스예요, 진짜. C값이요? C값, 어디 C값을 말씀하시는 건지. 공식이 어디? 아, 씨요. 요거요. 요거 맞나요? 요 콜피체로 해서 아, 2파이 루트 LC요. 요 부분에요. 요 안정화 회로고요. 요만큼이에요. 요 C. C. C값? C값. 근데 이건 지금 이제 기본 공식이고, 요 놈을 정형화로 만들어야지, 이만큼을. 이거는 그 주파수 에서 발진하라는 안정화가 되고, 이것도 인터넷에 있어요. 자, 요거, L, 이두개 병렬이죠? C가. 예. 요거, 지금 회로망으로 C가 풀면 요 전체가 C값이 돼요. 그래서 C값이 변하죠, 얘 때문에. 얘는 일단 틀어놓고요. 일단 어느 기준값으로 맞춰놓고 주파수 범위를 나는 뭐 100메가부터 200메가로 갈 거야라고 센터값 맞춰놓고 이걸로 가변 캐피선트로 이거는 나사 타입으로 그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변하게끔 이렇게 딱 만들어야 되는 거죠. 물론 요게 데이터를 실어도 되고요. 데이터가 돼도 시값이 변하죠. 그래서 주파수에 데비에이션이 걸리죠. 그럼 캐리어에 데이터를 실으면 이런 형태가 나오죠. 아, 너무 깊게 들어왔네요. 네. 이게 다이오드 다 같은데. 예, 이건 뭐 내려갈 건데. 자, 그러면 아까 그자 BWM 회로 있잖아요. 회를 한번 보여드리고, 그리고 내일 할 거를 좀 생각해봤는데, 그 첫째 날 둘째 날처럼 계속 공식 위주로 하게 되는 게어 와닿지가 않는 것 같아서 그냥 TR에 기본 동작 하고요. 그 다음에 그 TR을 어디에 응용을 할까? 예, 요 맞아요. 이거 요게 가변 저항이 아니고 가변 캐피스턴스가 되는 거죠, 이놈이. 가변 캐피스턴스. 전압에 의한 가변 캐피스턴스. 그럼 이 식값이 전체 공량이 바뀌잖아요. 분열값이. 그래서 일시에 발진을 하면 주파수를 틀수 있어요. 바꿀 수 있어요. 자동적으로. 그래서 지금 PWM 한번 보고, PWM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거 한번 오늘 설명하고요. 그 내일 할걸좀 생각해 봤는데, 그 TR에 또 IC 전류, 뭐 IE 전류, 베타 값, 알파 값, 이런 걸다 구하는 거는 인터넷 인강이나 문서나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냥 TR이 어떻게 동작한다라는 기본 것만 간단히 하고, 그 다음에 실제 그냥 회로 쪽에서 전체를 보면서 그냥 TR 쪽을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인데 의견들 좀 있으세요? 아, 네. 그럼 차라리 회로를 실제 사용하는 회로를 몇개좀 해서, 그거를, 그 회로 안에는 RLC도 들어가고, 다이오드도 들어가고, TR도 들어가고, FET도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냥 전체 동작을 설명하는 게, 예. 전체 이 회로가 어떤 기능을 하는 회로인데, 이런 기능을 이런 숫자들로 구현해내는구나. 예. 그렇게 회로적으로 설명하는 게 낫지 않을까? 네, 어렵지 않은 거로 뽑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몇개 뽑을 건데요. 기준을 요즘 선풍기 손 선풍기 많잖아요. 입력과 출력, 예, 네, 입력과 출력, 예. 네. 인풋 들어갔을 때 아웃풋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 다음에 UVC 이런 거 구동하는 거. UVC. 아, 스텝모터요? 스텝모터는 솔직히, 솔직히 그냥, PWM 10회에서 만들어갖고, 그냥 TR이 드라이빙만 하는 거예요. 스텝모터. 예. 이건, 예, 뭐, 스텝부터 구조까지 하기에는 좀 그렇고, 뭐 DC도 있고, 빌리시도 있고, 그죠? 스텝모터가 PWM으로 동작하더라. PWM을 어떻게 TR이 드라이빙 하는지, 릴레이요? 예. 릴레이라면, 뭐, 기계 릴레이 아니면, 전기적 릴레이. 전기적 릴레이도 있잖아요. 반도체 타입, SSR. 아, 아두이노 릴레이요? 좋습니다. 그냥 릴레이 어떻게 구동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예, 손선풍기 있잖아요. 그냥 저항값만 달리해서
강약을 조절할 수 있는데 열이 많이 발생해요. 썩 좋은 키스 아닙니다. 그런 거는 CPU를 좋은 곳에 개별적 제어도 있지만 아마 함수를 짜야 될 거예요. 드라이버를 써서 PWM을 하나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 드라이버 모터에 그 PWM을 또 조종하는 그런 타입의 드라이버가 있을 거예요. 아니면 진짜 CPU에서 각각 포트로 PWM 10개 만들어내는 거죠. 한 포트마다 PWM 다 방향 속도 조절 가능하게끔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드라이버를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그건 이제 CPU 책이나 아니 드라이버, 그러니까 모터 드라이버 책을 좀, 책이나 그 데이터 시트를 좀 보고 공부해야 되는 거라서 오늘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아니면 CPU에서 하면 간단하죠. 뭐 IO들 뭐 30K 이상 있는 CPU 많잖아요. 손 선풍기 요즘 넥 선풍기요? 넥 선풍기라면 그 와디즈 올라온 거 말씀하신 건가요? 와디즈 맞나요? 아, 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냥 그넥 선풍기는요, 기구적으로 고민을 되게 많이 한 거고요. 그 회로 자체는 뭐, 예, 뭐 심플하죠. 기구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죠. 그 넥은. 예. 모니터는 굉장히 복잡해. 모니터라면 어떤 모니터? 뭐 17인치 LCD 모니터, TFT 모니터. 아유, 그거는 솔직히 드라이버가 다 하는 거예요. LCD 같은 경우는 그 만약에 FHD다, 노트북에 있는 17인치다, 그 드라이버를 구동하는 거지. 거의 소프트적이죠. 선풍기요? 그게 좀 간단해서 책이라고 할 거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없을 텐데. 그, 참고로 그넥 하시는 분은, 예, 와디즈 올리기 전에, 그래서 많이 했어요. 그쵸. 디바이스 간의 결선이 참 어렵죠. 이중 간의 디바이스는 항상 어떤 버퍼가 필요한데 그 버퍼가 저항이 될지 TR이 될지 아니면 LDO가 될지 솔직히 선풍기 모터 돌리는 거잖아요. 모터의 강약, DC 모터의 강약을 조절할 수 있는 많은 방법이 있는데 DC 모터는 전압으로 예, 전압으로 얘가 강약을 조절합니다. 근데 그거를 PWM을 많이 제어해요. 피돌림 제어는 보통 소프트에서 하거든요. 뭐 요즘 간단한 아두이노 예제 엄청 많거든요. 스텝 모터 돌리는 거, 그다음 PWM 돌리는 거, 아 저기 PWM으로 스텝 모터 돌릴 수도 있고 모터 돌릴 수도 있고 그렇죠. CPU는 글쎄 아두이노가 지원하는 게 많죠. 뭐 마이크로 칩 지금 ABR이죠. 아트메일 계열도 있고 그다음에 요즘 뭐 나노 삼삼 같은 거 노르디 칩52832를 아두이노로 제어할 수도 있고요. MC 옵션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모터의 속도는 전압 차로 만들어낸다. 근데 저항을 이게 뭐, 각각의 스위치에 저항을 3단자짜리 푸시를 썼다, 내가. 써서 각각의
저항을 달았어요? 열이 많이 발생해요. 그렇겠죠. 푸시 타입도 있고요. 푸시 타입의 3단자가 있어요. 만들어, 필드에. 그러면 각각의 저항값을 달리해서, 보트의 속도 제어를 해도 되고, 가변 저항 세워도 되고, PWM. 제일 무난한 게 PWM이죠. 소프트 조금 돌려서 PWM으로 제어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두이노 보면 PWM 제어가 되게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자, 요 얘기는 우리 PWM, 요거 8406이라는 칩인데, 데이터 시트 하나만. 자, 데이터 시트 한번 보고요. 8406, 요 PWM으로 하는 거거든요. 뭐 아두이노, 예. 네. 뭐328 같은 경우는 PWM 몇개 있고, 그 다음에 그보다 높은 급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ATtiny 같은 경우 있잖아요. ATtiny 같은 경우 밖에 안 되지만 PWM 만들 수 있고요. 실제로는 아두이노는 그 아두이노가 제공한 라이브러리를 쓰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른 칩 C로 짜게 되면 각 포트에 PWM 쓸수 있어요. 지금 좀 이따 PWM 출력되는 거 한번 볼 건데요. 제일 중요한 게 PWM 딱두 가지죠. 기존 주파수. 그 다음에 듀티비. 네. 기존 주파수에서 듀티비를 바꿔서 출력을 내보내는 거죠. 데이터 시트를 한번 먼저 볼게요. 안 나와. 잡혀. 안 넘어간다고? 클릭이 안 돼. 아, 그거는요, 그 스탠 모터 16개는, 저 직캠프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여기 저 말고도,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신청하시고 오시면 신청 오시면 언제든 컨설팅 가능하니까 아마 이렇게 온라인으로 지금 채팅하고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직관적으로 같이 공부하면서 그런 거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언제든지 지금 프로 그 컨설팅 신청하시고 그 만약에 중복되면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 지금 진행한 것보다 조금 더, 나이스하지 않을까 싶네요. 홈페이지 보면, 그 직캠 홈페이지 보면, 오른쪽 배너바에 세로로 돼 있어요. 오른쪽 배너바 세로에 컨설팅 신청도 있고, 뭐 시제품 제작 신청도 있거든요. 너무 멋진 분은, 이제 이 온라인 강의하는 또 이유 중에 하나가 컨설팅을 코로나가 아직 창궐하잖아요. 그래서 컨설팅 자체를 대면대면, 그러니까 뭐 둘이면 다이다이로 그냥 딱 가능하겠죠. 얼굴 보면서. 네, 그렇게도 컨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좀
좀, 저 입장에 쉽진 않네요. 이렇게 앞에 사람도 없고, 얘기를 하려니까, 그 머릿속에 든 것도 잘 생각이 안 나고. 아니요, 컨설팅은요, 그냥 어느 분이든 신청 가능하십니다. 네, 학생들도 많이 오고요.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시고. 그 참고로 넥 있잖아요, 넥. 바디졸라 같은 거. 그분 여기서 많이 했어요. 잘될 거라 예상했고. 잘 돼서 저희도 기분 좋아요. 넥 선풍기. 아, 예.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웬만하면 얼굴 보고 그 시간만큼은 같은 개발자가 되어서 이제 컨설팅 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류의 메이크업하는 것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또 환영합니다. 자, 요거 BW 한번 볼게요. BW 요 어디까지 요게 예, 다이오드 제품이고요. 다이오드 제품은 다이오드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입니다. 비록 지금 일본으로 넘어갔지만 거기서 만든 5와트짜리 스테레오 오디오 앰프입니다. 포함 8406이고요. 8404 3와트짜리 있고 여러 종류가 있어요. 자, 이놈이 이 앰프가 이 오디오 앰프가 D급 타입인데 클래스티예요. D급 타입인데 PWM으로 동작을 해서 소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프가 여기 있나 모르겠네. 그래프는 없네요. 그래프가 있으면 그래프 나온 거랑 실제랑 여기 있네요. 그건 그 내용은 없다. 네, 그러면 실제로 요 판권을 보고 오늘 강의 끝내고요. 혹시 저도 이제 준비를 선풍기 쪽하고 살균기 쪽하고 그다음에 CPU를 한개 써서 전체 회로를 그린 걸 하면 준비를 지금부터 해볼게요. PR은 이제 조금 하고 넘어가고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똑같은 회로에 계속 우리 회로 많이 했잖아요 지금. 요것도 예. 자, 이제 카메라를 지금 돌려야 되니까. 그럼 카메라 좀 잡아볼게요. 참고로 지금 여러 가지 회로를 보여드렸는데, 선풍기로 하나만 보자면 오늘 설명한 것보다도 간단할 거예요. 실제로 보시면. 잘 보인다. 오, 부시네. 이렇게 잘볼 수가. 잠깐, 이거 보실 수 있나, 이거? 아, 밑에, 손을 들어서. 얘가 한 번만 보여줍시다. 참고로 이 보드가 블루투스 타입의 5대 앰프예요. 5와트짜리. 예, 여기 출력값을 좀 잡아서 지금 여기 보이죠? 이 출력을 잡아서 스코프 연결을 했어요. 그라운드는 여기 잡고 전원은 여기 들어가고요. 여기 전원 하얀 선, 까만 선. 자, 그래서 이제 블루투스 연결해갖고 어떻게 파이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이제 연결했거든요. 연결해서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제 세트는 볼 필요 없고, 네. 지금 이렇게 보이죠? 듀티비가 일정한 주파수가 잘안 보이겠지만 291kHz예요. 이게 지금 PWM 기준 주파수. 자, 291kHz는 오디오 영역에서는 소리가 안 들리는 거죠. 근데 저기서 어떻게 소리가 들리느냐? 이제 소리를 키워볼게요. 어떻게 변하는지 보세요. 소리가 안 나오나요? 이 신호 잡은 거 맞나요? 근데 안 보이네. 훈련은 잘안 보죠. 아, 지금 태형만 볼 거예요. 소리는 핸드폰 쪽에. 예. 네. 여기 찍어볼까? 이거 세팅해서 내일 보여드릴게요. 아까 보던 게또안 보이네. 피터블랙에서 보여야 되는데. 미리 연결이 지금 안 되네.
일부러? 여기서 안 되죠. 끝났나? 저거는 세팅을 좀 해서 내일 시작하기 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데이터 스펙 한번. 그럼 내일 거는 같이 이제 합의해서 어떤 걸 할지. 이게 기초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서로 기초 강의 힘드네요. 그러니까. 네, 내일 준비할 거 없고요. 내일은 그 선풍기 회로 하나 하고 아주 간략 지금 필드에 팔고 있는 선풍기 회로를 그냥 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강의호로 보는 게 좋을까요? 실제 지금 필드에서 팔고 있는 많은 선풍기들. URL은 따로 없고요. 다들 자기네 기구에 맞게끔 커스터마이징 해갖고 조금 달라요.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간 회로는 거의 똑같거든요. 예. 네. 필드 제품. 그 다음에, 네, 버튼 한 개, 세게 조절 되는 거로. 그렇게 회로 같이 그려보면 되죠, 뭐. 네, 한 개밖에 없는데 세게 조절이 됩니다. 그렇게 내일 같이 회로도 그려보면 될것 같네요. 같이 그리면서 한번 해보죠. 또 하나 그거 하고 UVC 할까요? UVC 회로만 그려볼 거예요. 회로 그리고 원래 동작하는 이제 CPU에 소프트 짜면 동작하는 설계만 한번 해볼 거예요. 살균 요즘 살균 대세 아닙니까? 뭐 칫솔 살균기, 뭐 휴대폰 살균기 뭐 많지 않나요? 네. 기본 회로는 그 회로 좀 아시는 분이면 금방 구현 가능하고요. 대부분 어떤 디자인감이 들어간 기구에 커스터마이징하는 그런 부분이어서. 다들 배터리 타입이기 때문에 이제 배터리 쪽도 한번 좀 어떤 배터리가 좋을지. 근데 대부분 18 시리즈 쓰잖아요. 원통형 그 리튬 배터리. 네. 참고로 소프트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회로 설계만 해보는 거로. 네. 그럼 내일은 UVC하고 살균기 쪽 한번 해보는 거로 할게요. 그 TR은 제가 사용하는 만큼만 같이 전달 한번 해보는 거로 하고 어떻습니까? 아, 또그 회로 해석 들어가게 되면 너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아날로그 회로요? 어떤 게 좋을까요? 아날로그 회로라면? ADC 같은 거요? 아니면, 센서가 밀거드리는 그런 아날로그 회로요? RF 쪽이요? RF면 어떤, 뭐, 베일리 쪽? 2.4기가 쪽?
노르딕 CRF. 솔직히 노르딕 CRF는요, 아날로그 아니에요. 그냥 디지털이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선풍기는, 매칭이요? 이분, 혹시 RF를 좀 하시나요? 그거는 저번에 제가 한번 해봤는데, 세팅도 많이 필요하고, 솔직히, 네트워크를 써야 되는데, 예, 보통, 매칭하면, 요즘 2.4기가 하면 대부분 매칭돼 있고, 재단, 거의 안테나 쪽을 매칭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안테나가 RF에 꽂히고. 자, 매칭은, 여기서 이 온라인으로 하기에는, 제가 한번 해봤어요. 매칭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아우, 너무 힘들어요. 그거는 컨설팅, 좋네요, 여기. 컨설팅, 맞아요. 저번에 한번 제가 그때도 이런 비슷한 거였는데 어거지 갖고 매칭을 어떻게 한다라고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근데 이 온라인으로 하긴 너무 예. 실제로 계측기 갖다 놓고 그게 그냥 계측하는 그 커넥터 다리도 굉장히 짧게 해야 되고요. 납땜도 이쁘게 해야 되고 그래야 이제 내가 원하는 결과가 되게 얻거든요. 대부분 RC 매칭할 거고. 그거 안 하면요. 같은 전력에 100m 전선 거리가 10m도 안 나가요. 그러면 해야죠. 그래야 한 50m 나가게 하고 전력을 줄일 수 있죠. 전력을 줄인다는 건 배터리 가격을 깎을 수 있어요. 엄청난 거죠. 내일은 끝까지 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아니면 또 이런 쪽에 더 개발을 해보고 싶다 하면 직캠을 방문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아는 만큼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다이오드 편이었는데 지금 응용 회로가 더 많았네요. 오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럼 내일은 TR 좀 빨리 넘어가고 회로 쪽을 조금 더 보도록 하시죠.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